있잖아요. 저희 후보님 이게 어울릴까요? 이게 이거 큰 거 있나요? 큰 사이즈도 있나요? 시은이 넘으신 후보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, 이거 좋은데요? 아, 네. 딱 선거단의 코스가 좋은데요? 괜찮죠? 이 원래 또, 혼나는 포인트인데 너무 잘했다. 잘했다. 영수증 다 받아왔지. 아, 영수증 다 받아왔지. 아, 맞다. 그리고요. 몇 장 있어요? 협찬 저희 후원 받아가지고. 아, 진짜? 네, 하기로 했어요. 몇 장, 몇 장. 원양 광복회는 이만희 후보를 지지합니다! 색깔도 자정했다. 그렇죠. 잘했다.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당선되셔야죠. 그렇죠. 아니, 2장도 안 되시면 나중에 못하시나요? 왜? 계세요, 어머니. 오, 어머님, 존경하신 거 보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네,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아니, 누차 준비해요. 맛있는 거. 맛있는 거 나요. 네. 아따. 괜찮겠는데. 진짜, 아니, 진짜, 우리 이 냄새를 알잖아요. 예. 시골 냄새. 와, 강등장. 어머님이 우리 역촌마을 노인회장님. 너무 잘 이렇게 불러주세요. 아, 맞으시죠. 예, 노인회장님. 아이고, 예,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어머니. 절 받으세요. 예,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아, 어머니 잘 아시겠어요? 우리 이만기. 저는 누군지 알겠지. 와, 예. 노인회장님을 신임하고 믿고 따르는 주변 주민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. 네, 어머니 이쪽 귀 하나 이제 입고 다니시면서 기호 2번을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명예 기호 2번 선거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시면 안 되고 아닌데 나는 일단 입고 계세요. 아니, 마음만 입어보세요. 마음은 있는데 쫓겨까지 입을 이유는 없나요? 어머니 중요한 거 보세요. 1번 더 입혀드려? 1번은 1번 와서 노인회한테 인사도 안 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밥 먹으러 갔대요 지금요. 건배! 내 거 왜 가자? 안녕하세요. 어머니 식사했어요? 먹었죠. 배가 고파도 그냥 그냥 찾아왔어요. 노인회장님한테 인사드리고 네. 우리가 굶으면 어떻습니까? 그거 아니에요. 바로... 된장이나 끓이셔요. 네? 된장이나 끓이셔. 아, 밥 여기서 이야, 밥 주신다. 아, 이게 역촌의 인심이에요. 야호! 된장 끓여서 식혜도 훨씬 맛있다. 괜히 번거롭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, 오늘? 아, 이거 별맛이야. 아, 네. 넘어줘, 넘어줘. 네? 사람 사는 거 좀 해놨어. 됐어요, 어머니. 길어도 길어도 와. 이거는 안 씻어도 되겠네요. 얼마나 아침에 쫀득지 매운 것도 있고 안 매운 것도 있고 뭐 쳐줄까? 와 진짜 맛있다. 고추장 맛있어요. 먹던 거 아니야. 내가 조금씩 덜어 먹느라고. 밥도. 이 어머니 힘들 힘들 아 진짜 맛있다. 누가 먹는다고 따는 건데. 먹는다. 어디야? 하고 있냐? 양푼. 어, 이걸 잡아볼게. 여기 땀이 곳에 하나 딱 먹었는데 땀이 확 맺혔어요. 어. 먹다가 거기다 비벼졌어. 아니요, 비비는 건 안 돼요. 될 겁니다. 이거 열면 우리 집에서 걸음 하나 않고 그냥 키운 거예요. 장갑. 우와. 뭐 하시나 비벼 드시려고요? 연우 바로 비벼 드시게요? 괜찮다.
주거기를 이렇게 드려야죠. 손이 몇 시야? 손 뜨거우시지 않으세요?